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의 주체 100 2011년 10월 8일 유언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예하는 김성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습니다. 인민군군인들은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대장 동지 누리에 더욱 철동같이 뭉쳐 구의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위하여 살고 구의의 용도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오보이 장군님의 유언을 받들어 이 땅에 기어이 통일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더 세우는 데서 선군기수로서의 삶과 본부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하여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이고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와 운명도 숨결도 같이 하는 청년 군인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정말이지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군인들 곁으로 다시 오신 것만 같아 흥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우리 군인들은 마음속에 장군님과 꼭 같으신 김정은 대장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었습니다. 우리 장군님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하늘에 잠시 오르셨다가 젊으신 장군이 되시오 다시 우리 군인들 곁에 오시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결성하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